로마 제국은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? 그로부터 또 거의 1000년간 유지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죠.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그 수도가 비잔스라고 옛날에 비잔티온이라고 불렸거든요. 그 콘스탄티노플의 이름이 비잔티온이었습니다. 그래서 비잔틴 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쪽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아시아 쪽 영토 정도가 이제 그 남아 있다가 11세기 경에 가면 그 투르크인들의 침략을 받아요. 몇백 년 전 그러니까 6세기 7세기에는 7세기 경에는 이 투르크인들과 굉장히 그 관계가 원만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11세기에 가면 새로운 투르크인들이 등장을 하거든요. 이 사람들이 이제 저 이란 쪽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회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회교 전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. 그래서 그 성전의 전사로서 이 이교도들을 정복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설쳤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셀주크 투르크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그 뒤를 또 오스만 투르크가 이어받아가지고 결국은 15세기 중엽에 동로마 제국까지도 그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. 그래서 동로마 제국까지 따지자면 로마 제국은 무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존속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 이탈리아의 그 서로마 제국에서 오도아케르 이후에 그 새로운 그 이 왕이 되었던 사람이 그 고투족의 왕인데 이 동고투족의 왕이었던 그 테오도릭이라는 사람입니다. 요 역시 그 라벤나라는 곳에 그 사람의 그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. 여기 가보면 이제 그 테오도릭의 궁전 상당히 그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. 그러나 옛날 로마 황제의 궁전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영묘도 남아 있고요. 자, 마지막으로 1453년 동로마 제국이 이제 오스만 그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오스만 투르크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이 멸망이 되면서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. 근대의 시작이 이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많은 그리스 학자들이 이 회교도들이 동로마 제국을 정복을 하니까 도망을 가요. 어디로 도망가냐? 바다 하나만 건너면 이탈리아잖아요.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서 이제 그 정착을 하는데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게 바로 그러한 동로마 제국에서 비잔틴 제국에서 건너온 그러한 그 학자들이 없었더라면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게 아마 생각할 수도 없을 겁니다.